오늘 우리 가족의 식단은 일주일에 생선 두 번을 먹어야 암이 안 생긴다니까. 저기 살아있는 우럭을 냉동시켰던 것을 이제 해동시켜서 우럭 매운탕을 끓이는데 너무 맵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기 구이를 팬에다가 이제 칼집 넣어서 그냥 깨끗하게 구웠어요. 튀겼어요. 그리고 이제 귀리와 귀리는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죠. 귀리밥에 자색 고구마 넣어서 귀리밥에 또 책임 새콤달콤한 책임치하고 범똥나물을 범똥이 요즘은 범똥 한 포기에 4,000원에서 5,000원 가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는 아무 농약을 치지 않은 무공의 범똥을 이렇게 김치도 담그고 이제 나물도 하고 이제 또 이것을 저장을 했어요. 냉장고 야채 박스에다가 범똥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시켰어요.